142쪽 이제 상활부터 보시죠. 상활 지중유산이 겸이니의 군자 이하야 부다익과야 직물평시하나니라. 지체 비하오늘 산지 고대이 제지중하니 왜 비하이 내온 고대지성구로 위경야람. 푸른 산재지중이 왈지중유산은 언 비하지중에 온기순고야니. 야건 순고의 오너 비하지중즉 물리불순이라. 세상이 개연하니 관문에 가견이라. 군자 이푸다 익과 직물 평시는 군자 간 겸지상컨대 산이 제지하니시는 고자를 하지하고 비자를 상지하야 현 고 거하고 손과 입 불급지의하니 이시여사직 부취다자야 증익과자고 징불지다과야 이균기시여하야 사득깊 평야람. 입이 온고는 겸지성야람. 부다이과는 소이 징불지의 평기시님. 손고증비하야 이취여평이 역겸지의야람. 상을 보세요. 상활 지중유산이 겸이니 땅 속에 산이 있는 것이 겸손할 겸자니. 군자 이하야 군자가 그 상을 보고서 이용할 때는 부다 익과하야. 이 부자는 덜어낼 부자예요. 많은 것을 털어서 익과 적은 데에다가 더해주는 보태줘서 직물평시 하나니라. 물건의 이 칭자는 정을질할 칭자예요. 물건을 정을질해서 평시, 그 균평한 것을 시행하나니라. 이게 이제 여기서 잘못 이끌어 나가면 공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. 그죠? 그잖아요. 이게 직물평시를 잘못 해석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그 중국이 그 공산화할 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쓴 거예요. 아, 이 경서에도 나와 있지 않냐는 거지요. 그렇게 따지면서. 근데 그런 의미로 인쇄하면 좀 그렇고, 식물평시라는 것은 저런 자연물을 파도 너무 삐져나온 것은 낮춰서 그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서 쑥 들어간 데다가 채워주고, 그렇게 하는 이치로 보시면 되겠지요. 근데 군자가 이용하는 거니까, 여기 군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했고, 지위가 낮은 사람을 소인이라고 한 자리도 있거든요. 군자와 소인을. 그렇게 보면 여기서 군자는 어떻게 보면 통치자가 부유한 사람들, 재산을 좀, 세금을 많이 받아다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줘서 그게 직물평시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. 부다익과에서 직물평시 하나니라.
지체 비하원을 땅의 체는, 땅의 본체는 낮을 빗자 아래 하자지요. 낮고 낮은 데 있거늘 산지 코대이 산은 높고도 큰데 제 지중 아니 그 높고 큰 산이 땅 속에 있으니 왜 피하이 내온 코대지 산이라. 이말참 좋지요. 밖으로는 낮을 빗자 아래 하자 낮고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내온 고대지상이라. 안으로는 높고 큰 것을 온축한 상황이다. 그거를 탁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. 고로 위겸자라. 그래서 겸손할 겸자 겸괴가 된다. 불은 산재 지중이 말 지중유산은 그런데 산이 땅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땅 속에 산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언 비하지 중에 낮고 그 밑에 그 낮은 속에 온기 숭고한 그 숭고한 것이 온축됐다 쌓아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니 약언 숭고 오너 비하지 중이면 만약에 높고 큰 것이 그 낮고 낮은 속에 쌓여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물리불순이라 물리가 순하지 않다.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. 재상이 계연하니 여러 상들이 다 그러하니 즉 주역은 물리에 탁탁 맞춰서 물리라는 것은 여기 문자는 그럴 문이 아니고 문체 문자예요. 드러난 형상에 대한 이치. 그 이치대로 맞춰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. 안 그렇겠습니까? 성인들께서 글을 쫙 쓰셨는데, 그 이치에 어긋나게 글을 쓸 리가 없는 거죠, 사실은. 재상이 개연하니 여러 모습들이 다 그러하니 관문의 각양이라 글을 볼 적에 볼수 있을 거다는 거죠. 군자 이부다 익. 과 직물 병신은 군자가 그것을 이용할 때 많은 것을 덜어내고 적은 데다 보태주며 물건을 저울질해서 시행할 때 균평하게 한다. 그 말은 군자 관 겸지상컨대 군자가 겸께의 그 상을 관찰해 보건대 산이 제 지하 아니 산이면서도 땅 밑에 있으니 신은 고자를 하지하고 이것은 높은 것을 낮추고 비자를 상지하여 낮은 것을 높여서 올려서 현 업고 비하하고 높은 것을 억제하고 그리고 낮은 것을 들어주며 손과 익 불급지으니 지나친 것을 덜어내고 불급한 것에 보태주는 의리를 현 드러낸 것이니, 나타낸 것이니, 이 시여사즉, 일을 시행하는, 일자리에 시행한다면, 부취 다자하여, 그 많은 것을 덜어서 취해가지고, 그걸 덜어내서 취해서 가져가지고, 증익 과자하고, 그 부족한 사람한테 보태서 더해주고, 식물지 다과하여 물건의 많고 적음을 저울질해서 이 균기시여하여 그 시여 베풀고 주는 데에 균등하게 해서 사 듣기 평야라 그 평평함을 얻을 수 있게 한 거다 해야죠. 너무 잘난 것도 너무 못난 것도 없게끔 한 거다 해야죠. 본의를 보세요. 이 비온고는 비, 낮은 것으로서 높은 것을 온축, 쌓은 것은 겸지상이라. 겸의 모습이다. 부다 입과는 많은 것을 털어서 적은 데에 보태주는 것은 소위 직물지의 평기시니. 그것이 바로 물건의 마땅함을 저울질해서 평기시, 그 시행하는 데에 평등하게 하는 것이니. 손고 증비하야. 높은 것을 덜 덜어서
높은 것을 털고 낮은 것을 더해줘서 이 취업형이 평평한 대로 취 나가게 하는 것이 여 겸지야라. 그것이 바로 겸손할 겸자의 뜻이 된다 해서.